나는 아내의 잔소리 덕분에 두 번의 암을 이겨냈다. 아니 뭐 아내 이겨 아내 덕분에 이겨낸 건 없어요. 이겨내는 건 제가 이겨내는 거예요. 와이프가 왜 내 대신 이겨내요? 단지 이제 병원 가기 싫어하니까 계속 가라는 거예요. 네. 나 쳐다보면 내가 무슨 꼭 환자 같이 생겼는지 계속 가. 여보 난 든든해 아직까지 얘기하지 마. 근데 나중에 하도 안 가니까 돈을 갖다 이 건강 뭐 이걸 돈을 줬다는 거야. 돈을 다 냈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이게. 응? 그래 할 수 없이 가. 돈 냈다는데 가야지. 가서 이렇게 받았더니 이제 거기서 그게 두 번이 다 그렇게 해서 수술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이 내 얼굴이 무슨 닭같이 생겼는지 여기 수술했지. 이제 요거는 어떻게 먼저 어떻게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와이프 때문에 와이프가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옆에 가서 이러고 아 이거 웬일이요? 거기는 우리 집안이 항상 가는 병원이니까 아 여기 웬일로 따라왔냐? 안 따라가거든요. 웬일로 따라왔냐? 그래서 아 이거 지나가는 길에 병원에 왔다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도 이렇게 만져보더라고 여기. 그러더니 한번 찍어봐야겠는데. 그래서 찍었더니. 그 찍는 게 안 찍었으면 그냥 깨끗한 건데 찍는 바람에 아이 말도 안 돼. 찍는 바람에 또 찢었잖아요 이게. 아, 그 다행이신 거죠. 예. 이걸 이만한 걸 이렇게 덩어리를 꺼내서 이거야 이거. 아 갑상선 암을. 네, 그래서 그랬죠. 또 여기는 그래갖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좀 오래 나보고 전화했어요. 예, 예. 갔죠. 갔더니 아니 왜 오래 나. 아니 잠깐만 오시오. 그래 여기 볼 것도 많고 가져올 것도 많은데 하고 갔어요. 갔더니 놀라지 마시오. 네? 아 여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위쪽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돈을 못 벌 때도 있지.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그렇게 해서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위암을 발견하게 된 것도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검사를 하러 가신 거잖아요. 아니 가만히야. 이게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자꾸 병원을 그렇죠. 가라고 해서 잔소리 검사를 했죠. 그러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혼자서 이겨낸다고 가만히 앉아서 밥해 먹을 순 없잖아요. 옆에서 병간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죠? 누가 해요? 그걸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면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암은 내가 이겨낸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네. 이겨내는 건 제가 이겨내는 거지. 근데 옆에서 해주는 아니, 사람이 옆에서는 있어요. 그 김영님이가 했죠. 김영님 선생님이 하셨죠. 한 500년이 했어 한 500년. 근데 김영님 마님 그때 마음고생 너무 하셨다 그러셨어요. 마음고생은 저도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웃음 드세요? 요즘은 그저 뭐 한 일주일에 한 닷새. 여전히 좀 잔소리 하시겠네요. 많이 잔소리는 그거 막 그거 뭐 술 먹는다고 잔소리해 여자가 다른 것도 잔소리 하는데. 얘기가 계속 반전이 있어. 아니 단지 많이 그 예전에 많이 마셨잖아요. 이렇게 네. 오래 길게. 네. 그 많이 마셨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12시 전엔 들어가요. 12시 전에. 어쨌든 간에 적당히. 제가 들은 결과로 느낀 거는 정말 아내 덕에 암 맞아요. 발견하고 예. 건강 챙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림 마담님께 우리는 박수 드려요. 맞아요. 예. 예. 아니, 사실 우리 마담님들도 아내들이 남편 잘 챙기지 않나요?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들이 좀 잘 챙겨주는 편 아닌가요? 어떠세요? 요리도 잘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강진 씨가 다 살림하고 제가 술 마시는데 우리 신랑이 간 검사예요. 어머, 아, 네? 네. 술은 누가 마시고 간 검사를 강진 씨가요? 강진 씨는 술 안 드시고요. 네. 커피도 뭐 음료수 또 분식 뭐 이런 거. 탄 고기도 안 드시고 네. 얘기했잖아요. 전부 잘라 먹고요. 네. 맞아. 탄 네. 것도 다 자르신다고. 그게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아, 그래요. 진짜, 요즘은. 자기가 예약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아니 술을 얼마나 드시길래? 아 저 매일 먹어요. 아니 술 먹고 나서 다음 날 술국은 안 끓여줘? 아 절대 안 하죠. 제가 알아서 물 많이 마셔요. 김진수 씨는 따로 챙겨주는 거 없어요? 와이프가? 저는 제 건강을 그때 이제
뭐 선생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수술 중에 가장 크게 받은 수술이 저는 항문 질환이에요. 아. 부끄러운데. 아, 치. 아, 그거 보니까 앉아 있는 폼이. 아, 참, 지금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발 하지 마. 와, 근데 나는 그런 수술을 처음 받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오, 네. 근데 수술 가운이 재밌지. 재밌어요. 그리고 전신 마취를 안 해. 하반신 마취만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 그 수술한 선생님 얼굴 봐. 얘기하는 거 다 들리고. 어떡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얘기 소리도 들리고 수술실에 이렇게 음악도 틀어놨을 때 나도 모르게 음악을 막 따라 불렀어요. 어떡해. 노래가 뭐였냐면 그때 수술실에 괜찮아. 참 재밌지, 딱 맞는 노래를. 근데 이제 수술을 잘 끝내고 집에 왔는데 그 후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힘든 게 부단자예요. 일을 볼 때. 그렇지, 그렇지. 그걸 할 수가 없지.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어요?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와이프가 해주는 거죠. 진짜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귀가 좀 많이 약한데 야, 근데 그걸 해내대. 남편이니까. 처음 그때 진짜 사랑의 위대함을 느꼈는데. 나는 그냥 처음에는 되게 자기도 잘 못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잘 못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쑥쑥 웃고. 완전히 쭉 웃고. 그 딱까지 재밌게 그럼 그리고 받으십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나중에 자라서 우리 집사람을 고맙겠다. 우리 집사람을 반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일이 좀 이렇게 일이 좀 급해지면은 관장님 시프트로 양재성 관장님. 네. 진짜로 그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할 텐데. 그러니까. 네, 최근에 아마 최홍림 씨가 가장 많이 좀 아내 덕에 내가 건강 챙기지 않았을까. 사실 수술부터 이번 시까지 다 형수가 지켜줬죠. 형수님이 사실 형님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도 저희 아내가 저를 살렸다고 과언이 아닌 게 저도 이 심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저희 아내가 초음파 검사를 해라고 해서 역시. 저희 아내가 나를 끌고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만 초음파 검사 딱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심장이 딱 안 좋은 게. 아내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나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몸 아플 때는 그 어떤 음식을 줘도 못 먹어요. 입안이 까칫까칫해서 모든 음식이 대패 씹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이. 그래서 10kg씩 빠지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근데 딱 끝나니까 입안이 돌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못 먹게 하죠, 음식을. 뭐 나쁜 음식? 아니, 나쁜 음식, 좋은 음식 막 먹으면 스트로젤을 먹으니까 몸이 커지는 거예요. 얼굴 커지고.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누가 옆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절제가. 햄버거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도망 나가서 먹었어요. 아내 몰래 너무 혼나니까. 근데 그걸 절제를 안 해주면 저도 큰일 나는데 아내가 잔소리 때문에 하나 싸웠다 그랬잖아. 너무 똑같아. 형수 얘기 왜 해? 언니 나오고 저랑 똑같아서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듣기는 쉽지만 못하니까 내가 억지로 못하니까 그나마 잔소리 하니까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제 조금 그게 그 기간이 지나면 내 스스로 억제가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내 스스로 억제가 안 돼서 아내가 없었으면 저에게는 그러네. 생명의 은인이 생명의 은인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모든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잘 챙기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자두 씨가 큰 일을 해내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너무 불량주부가 되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살림 잘 못한다고 소문났는데. 아니,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남편 살도 많이 찌고 좀 이제 건강식을 좀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요리를 좀 시작해보려고 장을 봤는데 이제 그 신선 코너에, 야채 코너에 뭐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나물 그래가지고 원추리라는 나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써있기에 데쳐 먹으면 맛이 있고 봄철에만 먹을 수 있는 제가 시즌 한정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맛있어 보이길래 사왔어요. 이제 사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아삭한데 이게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에다가 제가 너무 애써가지고 먹으면서도 감동을 해가지고 허니 여보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먹을 거야. 나 이나물은 앞으로 내가 계속 모든 끼니마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 막 이제 막 먹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래 많이 먹어. 남편도 조금 먹고 먹었는데 이제 먹고 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게 피로감이 몰려와요. 예,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졸린 게 아니라 몸이 무거우면서 이렇게 손끝이 막 저릿저릿한 거예요. 그래서 체했나? 그래, 급체하구나. 근데 예, 급체했나?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근데 그날 먹은 음식이라고는 원출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제서야 검색을 했어요. 그제서야 검색을 해가지고 원출이가 대체 뭐지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딱 이제 검색해서 열어봤더니 독성이 있으므로 데친 후에 2시간 동안 또 물에 담궈놔서 독성을 빼야 되며 정량은 40g이다. 근데 제가 한 500g을 먹었거든요. 어떡해! 진짜 이만큼을 먹었어요. 진짜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진지하게 봐주세요. 네, 맞아요. 심각한 상황. 구토를 4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응급실을 가야겠다. 이제 나가면 응급실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쯤에 우리 남편도 제가 먹였잖아요. 건강해지라고. 남편한테 신호가 온 거예요. 남편이 잠깐만 나 그럼 화장실 가서 나도 먹은 게 좀 나올래나 봐. 나도 가서 조금만 독만 빼고 너를 이제 응급실로 데려다 줄게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와서 못 나오는 거야. 못 일어나는다. 우리 남편은 아래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독성이 이제 아래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저는 화장실 여기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7순에 저희 아빠가 오셔가지고 저를 응급실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가서도 계속 구토를 하고 내가 가는 동안에도 우리 남편은 화장실에서 계속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주사를 맞고 독을 빼고 구토를 하고 난리를 치고 왔는데도 새벽 1시까지 우리 남편은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그 다음날 헬날 코스케져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이어트 됐네요? 예, 완전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뭐 디톡스 정도가 아니라 다 빠지고 우리 남편이 그 다음부터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동맥였다고 자꾸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예, 앞으로 우리 집에는 모르는 나물 버섯류는 절대 금지. 남편 건강하게 해주려다가 이제 독 빼고 한번 이제 독 제대로 살았어요. 진짜 뭐 거의 죽일 뻔했잖아. 아니 근데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아내들이 뭐 주스랑 약 같은 거 많이 챙겨주죠. 먹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뭐라 그랬잖아. 어제 술 먹고 왔으니까 이걸 먹는 거 아니야. 이걸 먹는다고 되겠어? 독이 더 쌓이. 이런 잔소리 때문에 사실은 건강이 더 악화돼. 더 써. 이거 뭐 약보다 더 써. 안 할라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뒤에 따라다니면서 약간 잔소리를 하니까 이거 안 먹고 말지 건강이 좀 더 악화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잘 말씀하셨어요. 예. 결혼하셨어요? 저요. 아니 그러니까 아시는 거야. 왜 아직 가 있는 사람을 왜 왔다? 아니 그러니까 아시지 결혼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그 요새는 그 왜 뭐 이 뭐 셰프 이런 사람들이 아침 방송에 맨 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우리 저도 계속. 오늘 봤으면 내일 올라와요. 해야죠. 예.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뭐 나오면 또 그 다음날 올라와요. 그리고 냉장고는 꽉꽉 차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먹을 거 찾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다 먹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밥을 먹으면요. 아 이게 저 우리 저가 좀 이럴 때 이거 좀 봤으면 이 프로그램을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 꼭 보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내 입맛에 맞는 걸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옆에 이상한 게 또 한 가지가 올라와요. 아, 그러면 속으로 아이가 옆에 내가 했나 보다. 그리고 우선 맛있는 거부터 먹어. 그러면 뒤에 와서 이거 좀 먹어봐. 그쵸. 그거 해놓은 걸 왜 안 먹냐, 이거. 그쵸. 해주면 뭐해. 왜냐면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아,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좀 먹고, 이거 내가 먹고 나중에 먹을게. 아니, 열심히 해서 했으면 그걸 먹지 하고 잔소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맛있는 게 써지기 시작해. 아, 써지기까지? 자꾸 얘기하니까. 에이 하고 젓가락을 놓고 마음은 던지고 싶어 정말 젓가락을 네? 우리 와이프 던지셨어요? 어? 아 자주 쳐도죠 옛날 얘기 쓴 경제 그러니까
추락을 입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 드시지. 그러니까. 그냥 드시면 돼. 아, 우선 내가 아침밥을 놔두면 먹는데.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네. 먹게 돼. 타이밍이 안 맞았구나. 아, 지금 해준 걸 이걸 맛있게 먹으면 이게 내 건강이라고. 그걸 못 먹고 이걸 자꾸 먹으라는데 요새 하는 건 또 뭐 신식인가 봐요, 다. 아니, 요기 이렇게 한 건 어제 김 박사님이 아침 프로에서 몸에 좋다고 얘기한 걸 한 거거든요. 그치? 나물도 그렇죠. 이상한 것들 맞아. 나오고 뭐 퓨전이라고 우리 그냥 해가지고. 나물 그러면 상추, 뭐 고사리 이런 거에 아주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이상한 게 올라와 있어. 원출이 올라와서 이걸 먹게 돼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시즌 채소가 있으니까. 네? 남편 생각하는 마음에. 다 쓸데없는 거고요. 저는 병은 약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어디지?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이건 작은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 이건 맛있다. 야, 이건 정말 이 떡갈비는 정말 일부러 가서 먹어야 되는 맛집의 떡갈비다. 이렇게 저는 품평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효능 얘기하면 저한테 효능 얘기하면 안 되죠. 저한테 효능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저의 건강을 챙기는 것 중에 약간 의심스러우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은 아침마다 본인 건강을 챙기는데 뭐 오메가3, 유산균 뭐 이런 것들 캡슐 알약 형태로 깔끔하게 물하고 먹으면 끝나는 걸 먹어요. 그래서 저는 난 생전 올가오니?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올가오니라는 무슨 뭐 즙이 있는데 나는 우리 전주희 씨 사약인 줄 알았다. 나 사약 받는 줄 알았다, 나. 써? 써? 아니 이거는 쓰다라는 말이 어라라면서 이걸 먹고 건강해지느니 나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죽는 맛이야. 아 몰라 그게 무슨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더니 뭐 혈압에는 양파물이 좋다고 양파물을 찍어 했는데 분명히 양파 하나를 한 2리터로 정도 물을 넣고 끓여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약간 즙 같은 게 됐는데 그 물을 마시려니까 사약을 조금 아까 마셨잖아. 마셨지. 완전히 사약 먹은 기분이잖아. 사탕 먹어야 그런데 되는데? 죽었나 안 죽었나 다시 확인하려고 또 사약을 먹는 느낌. 그것도 써? 아침마다 지금은 많이 그리고 나니만 느낄 뿐. 혁재 씨가 참 착해.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나는 반성도 하지만 또 우리 남편이 정말 못됐다 이런 생각. 왜요 왜요? 드는 것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마누라가 이거 좋은 거니까 먹으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먹는 사약도 사약이라도 받아 먹잖아.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먹어요. 반찬을 새로 해줘도 아까 이상민 선생님처럼 자기가 좋은 것만 먹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럼 내가 이거 좀 먹어봐요. 그럼 아무리 음식이 좋다고 해도 몸에 좋아도 내 입에 맞아야 약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먹기 싫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대. 진짜 얼마나 얄미워. 얄밉지. 정말 나는 정성껏 해줘요. 맞아. 뭐 몸에 좋은 걸 절대로 안 먹어요 우리 남편은. 아 근데 아주 깍쟁이에요. 형님이 여기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아유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나오니까 저도 반성할 게 있어요. 네. 그냥 여자가 만들어서 남편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거 먹으면 먹기 싫어. 알았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하고 조금.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네. 그거 와서 느꼈으니까 지금 형이 오시면 그건 느낄 거예요.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내가 우리 남편은 참 못됐구나. 이런 생각. 그럼 제가 못된 놈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많으면. 네. 아예. 뭐 반찬이든 뭐든 이런 걸 안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 입에 맞는 걸 잘 만들어서 드세요. 대단한 내조십니다. 네, 아주 제가 내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한 분이 계셨다. 네, 제가 좀 더 하죠. 음식을 전혀 안 하세요? 저는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서 자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콩나물 국 끓여놓고 나간 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해요. 동네에서 제발 시장 보러 다니지 말라고. 시장은 내가 받아줄게. 시장은 내가 받아줄게. 창피한 걸 아시나 보죠? 동네에서 창피한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 식재료 이렇게 사요. 자랑스럽기도 하다가 또 하루 이틀 자야지.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저는 아빠를 봤을 때 저희 엄마는 뭐 안 먹고 이런 걸 화내지 않고
제발 전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식당 가면 이모님들이 요건 요렇게 싸 먹어야 돼 맛없게 먹네 이거를 제일 저는 제가 알아서 먹고 싶은데 이게 저희 가족 전체의 트라우마예요. 뭐를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은데 아우 정말 거기 싸 먹지 말고 여기에 싸 먹으라고. 그걸 왜 그렇게 먹고 있어? 야 먹지 마 먹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엄마가. 아빠가 갈치를 뒤집어서 이렇게 살을 발려 먹어요. 앞에 걸 먹고 뒤집어서. 그리고 엄마는 똑 뜯어서 이렇게 계속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인데 아버님이 갈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뒤집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부도 나가지고 집을 싹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내가 같이 먹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갈치 뒤집는 거 하고 맥락이 안 맞아요. 안 맞지만 상처가 너무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숟가락이 또 놓게 되시고 수저를. 그리고 옥수수를 저희 엄마가 찌실 때는 항상 그 수염하고 다 같이 쪄서 이제 항상 뜨겁게 우리가 이렇게 그걸 뜯어서 이제 먹게끔 그걸 또 미리 뜯어서 해주면 좋은데 하지만 저희는 입을 닫고 있었고 아버지는 또 아 이게 다 좋은데 이거 수염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줘. 왜? 네 머리에 털었으니까 옥수수에 털 있는 게 그렇게 편해? 아이고 우리가 또 같이 또 아이고 저희가 못낼 바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람에게 이런 걸 빗대서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잔병이 살면서 잔병이 너무 많으셨어요. 아내가 건강이 물론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그게 제일 첫 번째는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지만 두 번째는 늙어서 병들면 그건 누가 합니까? 병치네. 병치죠. 아니 젊은 사람은 뭐 안 늙습니까? 마루에서 애기랑 장난을 치다가 애기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막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아니 매일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어머 못해 허리가 이렇게 들어주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 나는 거야. 이렇게 들어주는데 뚝 한 거야. 어떻게 그래서 내가 아구야 그래 애를 놓고 근데 나 저도 이게 처음 있는 경험이니까 허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이구야 그들이 이렇게 누운 거 제가 이렇게 어이구야. 그래서 이제 아기가 놀랐을 거 아니야. 야 빨리 엄마 오라 그래. 그러니까 아기가 뛰어가서 엄마를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걸 일단 빨리 어떻게 어디 침대로라도 좀 옮겨야 지금 바닥이니까. 몸이 크니까 네. 어떻게 옮겨? 저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내가 요만큼도 못 움직이겠는 거야.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지? 근데 지금 그때가 완전 밤이었어요. 뭐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내가 병원을 간다 그래도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해. 네, 그래서 이거 119를 불러야 되나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지치더라고. 다들? 그래서 내가 여보 이제 어떡하지? 들어가서 자 여보 그랬더니 아 그럼 어떡하지? 아 그래 여보 그러더니 들어서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거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은 다 그게 뭐야? 여보 이게 부르기가 그렇지. 아니, 내가 자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아니, 나랑 한 시간 이상 고민을 했어 하기는. 근데 이제 서로 지치니까 제가 난 그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내가 잘못되면 그렇지. 날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없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남은 형도 문제야. 의사는 문제야. 술 취하면 안 돼. 너 죽을까봐. 이거를. 119 불리는 거지. 어느 정도. 와이프를 내 체급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내가 와이프 체급으로 내려가든지. 맞아요. 뭐 이런 걸 하나는 준비해야겠다. 제가 그때 사실은, 아, 이거 조금 내가 빼야겠다. 이거 전혀 날 들지 못하니까. 그때 핫팩으로 하면은 응급처치가 돼요. 핫팩? 따뜻하게. 이게 놀란 거. 근육이 놀래고 인대가 드러난 건데,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우리는 치마 방향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불편한 부위 있잖아요. 거기를 좀 따뜻하게, 배도 좀 따뜻하게 하면 움직이는 수 있어요. 나는 발목을 한번 집에서 이렇게 격질린 적이 있었는데, 여보. 아, 못 움직이겠더라고. 야, 파스 없나, 파스? 아, 얼음 찜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랬더니, 어떻게 그러는데, 안에 가서 파스를 찾는데, 내가 비상금을 숨겨놓은 장을 여는 거야. 파스를,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뛰어갔어, 내가. 아니야, 안 아파. 무슨 괜찮아? 안 아파. 걔가 알아서 그래서 할게. 나가 있어. 저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약을 잘 안 먹어요. 웬만큼 그치, 아파서는. 그치, 그리고 맞아. 잘 아프지도 않는데 한 번 아프면 굉장히 크게 아파요. 맞아.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픈데 저는 한번 이제 갑자기 샤워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갑갑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집사람이 놀래갖고 데리고 이제 응급실 갔다 왔는데 뭐 큰일은 아니었고 좀 이렇게 피가 약간 찡득찡득해졌고 뭐 이렇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와이프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빠 난 나중에 오빠가 아프고 그러면은 나는 오빠 버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농담처럼 안 들리는 거야 진짜. 그때부터 야, 약을 야 그런 얘기가 너 피가 쪼그라들겠다. 어 그러니까 막 진단. 약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줘야겠다. 어 약물 중독이야 이제 거의 막 이만큼씩 먹어요. 내가 알아서 그게 농담으로 들렸어요? 그, 아니, 농담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네, 농담한 거지만 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